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네? 내가 움직여, 알아서 봐? 일단 움직여, 이제 세이브 해놓고요, 예. 자, 오빠 도와줘. 자, 방울 소리 어디 있을까? 방울 소리가 나냐,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얘기해 봐. 아까 그새 너한테 들은 것 같아. 어? 잠깐만, 그러면은! 그런 설마 가서 소지표를 봐. 한쪽 분 양말, 이거 얘기하는 거 설마? 아이, 그러지 않겠지요. 그거는 에바죠. 에바일 거예요. 그래도 모르자. 한번 열어볼까? 이따 해보자. 자. 이 양말, 오빠이 돌려주고 계속 갖고 있었어. 뭐라? 안에 뭔가 들어있네? 설마! 아하! 여기서 이제 방울이 나오는구나. 방울? 전혀 눈치 못 챈데? 어째서 그 방울이? 이게 어쨌든데 아까 근데 그 프롤로그에서 그 나나오가 방울이 어딨냐고 물어봤죠? 예. 그거 나나오가 나랑 시로에게 달려고 한 방울일 거야. 그날 그거 달면서 이제 방울 하나가 부족해서 나나오는 우리에게 방울 달지 않았지. 설마 루칸의 세계 물건 여기 있다니. 그러고 보면 오빠 방울이 옆에 산뜻한 그 방울에서 뭔가 느껴져. 정말? 다람아 싫어. 부탁할게. 알았어. 자, 목에 달죠. 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오버. 학교에 남겨진 나는 거울 세계를 만들어 루카를 만나러 왔어. 루카랑 형을 찾아오고 몇 번이나 거울을 지나 그리고 도달한 거야. 어떻게 힘을 썼는지 어떻게 세계에 연결했는지 전부 기억나. 그래? 이걸로 신호가 해버린 일을 고칠 수 있어? 오빠가 이리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루카 같이 거울 세계에 지나는 거야. 응. 잠깐만 신호는 이리로 돌아가게. 내 남은 힘도 급하고래. 뭐야. 그리고는 형 몸이 이걸로 당분간 루카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럴 수가. 사라진 거야? 겨우 둘이 만난대. 괜찮아. 나도 루카의 인형, 루카를 지키고 싶어. 내가 갖고 싶어 산 일이니까 괜찮아. 그치만 그러다 사라져버리면. 나한테도 이름 붙여줄 수 있겠어? 얘 이러면 설마 쿠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쿠로가 될 건데? 나 알았어. 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 예상이 맞았네. 맞았어. 나 그럼 고마워. 좋은 이름이야. 고마워. 잘 가. 뒤로, 루카.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네요, 예. 나, 둥갑고에 대해서 루카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나 자신을 무서워 못하겠어. 하지만, 아, 눈물까지 흘렸어요, 봐. 이 연체했다면, 눈물도 미안해. 아니야, 싫은 오빠가 담은 마음대로 날 만나러 와준 거잖아. 아, 알아주네요. 야, 이것까지 표현했어. 역시 제작하신 분, 예. 대단합니다. 예, 인정해야겠어. 자, 어쨌든, 예. 세이브 해야겠죠? 예. 자, 돌아갈 방법 찾아서 반드시 싫어 같이 돌아갈 거야. 라고. 자, 쌍디구의 얘기를 여기서 끝! 그분 행복하게 잘 살답니다! 라고. 아유, 동화책은 뭐, 그렇겠지. 현실은,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예. 자, 뭐야, 토라가 있네? 자. 또 가네요. 예, 일단 집으로 가야겠지, 자, 뭐야, 이거 토목공사 중이네, 얘기는, 어제와 그러나서, 야, 아니야, 지금은 수정 중이야. 아니, 보수 중이야. 하룻밤 지나면 말이 결제 보완된단 말이야. 라고. 자, 근데 여기로 못 가는데, 이거. 아, 토라 이쪽으로 이제 앉았어요. 오케이, 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설마, 아, 여기 있구나, 토라 여기네, 토라, 역시 그 토라구나. 오빠의 꿈을 보여주고 토라였어. 그래서 날 인내해줬구나. 고마워. 자, 안아주는구나. 자, 야옹 하면서, 자, 근데, 어디 가? 아, 설마. 설마, 여기로? 여기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자. 뭐야, 저거, 나? 자고 있어? 저게 원래 세계 루카인가? 그래? 그럼 설마 지금까지 꿈이라고? 일어나! 뭘 방구에 자고 있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지. 그런지 소용없어. 루카 돌려보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이제 거울 세계를 지나 올바른 루카의 세계로 나갈 거야. 내가 태어날게. 저 어떻게 하라고? 기다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엄마랑 아빠를 데려와야 해. 반드시 같이 돌아올 거니까. 알았어. 저한테 엄마 아빠 배로 되죠? 예. 그 고민이요. 예. 자, 밤이 됐고요. 자, 이제 세이브부터 세이브 세이브. 야, 근데 이거 낮과 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겠네요. 반드시 못 돌아갈 테니까. 집으로 가죠. 자, 그리고 여기죠. 자, 깨어나셨다고. 오케이. 자, 이사비요. 엄마 아빠. 자, 엄마 아빠 싫어하는 착한 애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말 들어줘. 다 같이 돌아가자. 자, 다 같이 돌아가자는데. 근데 그 나나홀로 어디 있을까? 이연보시면 싫어가 만든 세계 그래서 원래 세계 갈수 있어. 그니까 아이고 바로 돌아가면 안 돼. 내고 괜찮아. 둘다 목줄 짜고 있어. 우리도 가자. 자, 어쨌든 일단 가야겠죠. 예. 내가 반드시 루카네 세계를 보내줄 테니까 날 잡아. 응. 자, 오 뭐야? 이렇게 연못이 깊었나? 라는 생각이 집중돼, 그죠? 자, 어쨌든 오 뭐야? 여기 내가 무의식하게 만든 거울 세계야. 장난감이 사였어. 거울 세계는 아무도 없어. 풍경만 반전돼서 거기 있지. 난이 세계 쪽에 루카에 있는 거울에서 루카 있는 곳에 갔어. 아, 그래서 아까 그 거울 세계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 힘이 없어지지 않아. 그 거울이 루카의 원래 세계랑 이어져 있을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세이브로. 자, 뭐야? 오! 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세계에 내가 돌로 해서 붕괴하려고 해. 뭐? 큰일이네, 그럼! 어쨌든 알고 있지? 조심해 가자. 자, 세이브 하나요? 아, 이제 세이브. 자기요? 세이브 하자. 자. 어쨌든 반전되어 있다고 했어요. 반전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으로. 아, 이제 세이브 좋아. 자, 뛰어라. 자, 여기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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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런 당연히 넘었지. 아, 자, 그래서 어버지가 그래가지고 마냥 힘쓰기 시작했어. 그러네. 자, 빨리 가 이제. 오야야야, 자자자자자자. 자, 돌려. 어머, 어떻게? 야, 내 쪽으로. 됐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요. 그쪽 가죠. 위험한데요. 예, 우리도 가자. 그래. 자, 그리고 여기요. 이제 세발이고 싶다고요. 예, 겨우 실어 여기까지 왔어. 자, 자, 오우, 와우. 자, 내려놨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은 먼저 가. 자, 이렇게 가지고. 자, 그리고는 머메이드처럼 이렇게 가네요. 자, 이렇게. 그래, 다시 돌아왔다.
몸이 돌았어. 줄과 맞다는 거야. 루카네 세계에 힘이 강해졌어. 저기 시로라 여기서 작별이구나. 역시 그럴 것 같았어. 난 중과권이야. 내가 루카네 세계인 한 루카네 세계는 계속 저 모습을 잊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약속했잖아. 같이 돌아가자고. 루카, 난 둔갑꾼이지만 루카의 인형이기도 해. 계속 루카 곁에 있을 테니까. 아니야, 내가 싫어. 상냥하고 크고 가끔씩 먹어 웃으면 뾰족한 이빨 보이고 안으면 조금 폭신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란 말이야. 루카, 나에게 이름을 붙여서 고마워. 싫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이제 돌아가야지. 인형이 갔어. 자, 자, 그리고 또 떴어. 예. 싫어! 하면서. 어라? 지금까지 전부 꿈이었나? 눈물이. 아, 악몽을 꿨겠지요. 자, 정말 악몽이었을까? 근데요. 어쨌든, 정말 꿈이었을까? 거울 봐도 이제 본인 얼굴 뿐이겠지, 그. 자,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예. 어떻게 할까? 설마 여기서 버그 난건 아니겠지, 요. 그장이 비어있습니다, 맞아. 소지품 한번 걸려요? 아, 여기 설마 한쪽 분 양말 이걸 팔아? 그걸로 안 들려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있기 비라야 할것 같아요. 여기서 거울에서 누르라는 거야? 이 거울에 빨려들고 눈이 떴어. 이 건너편에서 장난감 새끼가 있고, 이 건너편에 시로가 있는 걸까? 이제 빛나지 않아. 만져도 아무 일도 아니라 평범한 거울. 오빠 찾아야지. 자, 오빠 찾아야죠. 예. 다녀왔습니다. 루카. 오빠. 뭐야, 이상한 표정 짓고. 시끄러운데 안 이상하거든? 또 교복 입고 잤지 너. 지금 많이 잤다. 하여간 너밥 먹기 전에 자는 거 진짜 좋아한다 너. 지금 집에 온 거야? 그래, 늦게 온다고 오늘 아침에 말했잖아. 뭐야, 그러면 다시 돌아왔나 보네 이거 지금. 오늘 아침? 그랬지. 어서 와 오빠. 그래. 그래서 말인데 있잖아. 고추 시간에 만든 건데 가질래? 아, 이래가 주는구나. 그거 정말 오빠가 만든 거야? 오라 두 개가 있네. 그거 사라졌는데? 뭘로라는 거야? 그치만 두 개가 있으니까. 성적 상위권 노리고 싶어서 쌍둥이를 만졌어. 반드시 발이 1등할 거라 생각했어. 1등이야 정말 이겼어. 하늘 이어져 예쁜 걸. 아니 하늘 레벨까지 도전. 그래서 가질래 말래? 가질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 줄게. 자, 이래서 시로와 코로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자, 이름 안 붙였어? 어차피 루카 붙일 거지만. 있잖아. 이쪽이 시로, 이쪽이 코로. 그래. 뭐 루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어. 나도 내심 그렇게 부르고 싶었거든. 고마워, 오빠. 네네. 자, 딸라 그러네요. 어라? 방울이 달려있네? 이상하다. 방울이 소지가 부족해서 포기했는데, 왜 달리는 거라? 싫어? 아하. 와. 이 장면 나오는구나. 와, 울게 해줬어. 와. 트루엔드. 와, 이거 잘 됐죠, 이거? 예. 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구나. 저는 진짜 얼떨결에 트루엔드가 됐습니다. 예, 트루엔드가 됐어요. 자, 곁에 있을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자. 야, 좋았다. 자, 이걸로 끝인가 설마? 끝일 거야. 어쨌든 간에 다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토이박스의 꿉소에서 게임했어요. 아, 진짜, 저 공포게임인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예, 와, 그래도 뭐, 뮤지컬처럼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인사해주는 걸 마무리하는 건데,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진짜로, 뭐랄까, 공포인 줄 알았으니까, 사실상 힐링물에 가까웠다는 것도 느끼죠. 아, 근데 여기 이거 도자기 인형이고, 원래 그,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예. 상당히, 좀, 신박하면서도,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로서도 나름, 좋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예, 좋았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그, 인형들에 대해서도, 예,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인형 가지고 뭐, 놀았던 기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토이스토리에서도 보면은, 그, 어설프게 만든 그, 인형이랄지라도, 자기네들이 이제 키워내면은, 자기네 이제 뭐, 뭐랄까, 반려견처럼 키워내듯이 하면은, 정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로 했잖아, 또, 기억나니까 해주는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라는지. 나는 괜찮, 그래도 뭐, 이 게임 하면서 정말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트루엔드 보고 나니까 좀, 저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엔딩은 있다고 하지만요, 저는 트루엔드가 있는 이상은 만족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재미있었네요. 예, 그걸로. 자, 어쨌든 세이브해주고요. 예. 세이브해주고, 예. 다녀왔습니다. 이거 봐.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자, 토이파스 홈스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리어 특대 좋아하시니 부디 들어봐주세요. 아, 클리어 특대에서? 잘 됐네. 오늘 그 시간 남아있으니까 보자고. 뭐. 자, 보너스. 아, 근데 이게 또 바뀌는구나, 이게. 꼬러싸움도 하죠. 자, 행방불매 사건의 진상부터 보자. 자, 진상부터 보자. 루카 시로의 이야기 뒷면에서 나라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실까? 알려지지 않은 행방불매 사건의 진상. 차기다. 돌하우스. 가대로. 아, 루카 시로의 그 뒷이야기라구나. 아, 나나미를 근데 누구지? 이거 모르고 있었네. 그 나나미가. 일단은 뭐, 장난감도 이세기 학교를 공개 예정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 가고. 호시도 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이게 엄마하고 아빠, 예. 엄마의 이름 호시노 미야코, 아버지는 호시노 미사타카라 나와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군요. 예. 그 다음에 인형은 시로와 쿠로, 그리고 토라. 아, 벨그룹의 소리가 나고. 루카의 곰돌이. 하트 잣은 생명의 증거라고. 자, 공원의 장난감. 캐스터네츠. 양철 병정. 아, 저렇게 이 양철 병정에 했을 때 좀 무서워요. 아까 영국 왕국 그지대 그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인형, 자동 판매기, 그런 장난감, 이렇게 애들도 있고, 아, 이렇게까지도 다 해주는구나, 다운머리요. 아, 오로라라는 이름이 있구나, 학교 장난감도. 자, 그리고 터틀, 체스, 미니카드, 그 다음에 학교 장난감 두 번째요. 어항 있고, 드래곤, 와,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기타, 호모, 루카의 친구구나, 그리고 의문의 불량아. 아, 근데 나나오의 학교 학생인데 여기 아까 싸웠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도자기 소녀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는 건 없죠. 예.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만, 그래도, 예, 상당히, 좋았어도, 예, 뭐랄까, 그래도, 좀 좋은 게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 그 장난감들 다시 보면서 우리가, 추억을 재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건담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은, 예, 상당히 애지중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공감 못 받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요, 저도 뭐 인형에 관한 이야기하자면 저도, 예, 나름대로의 애정은 좀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차기 얘기 있었는데 행방불백의 이 차기다, 자, 과연, 이 차기장에서 과연, 예, 무슨 일일까? 그리고, 나나오라, 여기 있었던 이 학생들. 그리고 여기, 얘가 나나미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예. 기대해보면서 오늘 요주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 팔로우만 부탁드리고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아프리카분 다시 추천과 즐겨 찾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트에서 마무리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이박스의 꿈 아 저 여기서 토이박스의 꿈속에서 했습니다.